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 5월부터 30도가 넘는 날씨가 찾아왔죠. 기후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북극이 다 녹기 전에 반지하 침수가 먼저 찾아온다. SF 소설가이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21세기 기후 교양을 들려줍니다. 어려운 과학에 쉽고 재밌게 접근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정평이 난 저자가 SF와 고전 설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넘나들며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부터 위기 대응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까지 기후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들려주는데요. 0.04% 이산화탄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입니다. 이어지는 폭염과 미세먼지와 각종 기상이변. 파란 하늘 빨간 지구의 저자 조천호 초대 국립기상원장은 기후변화가 모든 걸 바꾸는 시대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 책에 자세히 서술하는데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본질을 설명하며 과연 기후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예상되는 미래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환경파괴나 재난은 지역적인 성격을 보였지만 오늘날 일어나는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를 위협하는 기상이변 속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는 책,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너무 작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각종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병들어 있는 지금,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방법으로 나무 심기, 대중교통 이용, 태양전지 사용 등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자 조너선 사프란토어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먹는 아침 식사 채식을 통해 체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 속 지구를 구하자고 주장합니다. 아침 식사로 지구를 구하는 법, 우리가 날씨다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국내 1호 기록학자인 김익한의 첫 책인데요. 저자는 25년간 기록 분야에 매진하며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하며 성장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3단계 5가지 기록법을 수록했습니다. 기록은 내일 나를 성장시킨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가 전하는 단 하나의 인생 법칙, 김익한의 거인의 노트입니다. 두 번째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신간입니다. 이 시대 900만 명의 사장을 위해 김승호 회장 경영 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장을 위한 실무 지침서, 김승호의 사장학 개론입니다. 기후위기 속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상식을 주제로 오늘 모익지 함께 해봤는데요. 지구와 인류를 위한 작은 실천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